청수사를 찾아갑니다. 이곳을 보지 않고는 교토를 보았다고는 할 수 없는 대표적인 명승지인데요. 780년 엔친 스님이 건립했다고 알려져 있지만은 백제인의 후손인 다무라마로 장군이 지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사찰 입구에는요, 손과 입을 헹구는 곳이 마련되어 있는데 몸을 깨끗이 한다는 의미로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죠. 토착신앙인 신도와 상국에서 받아들인 불교가 섞인 일본 불교는요, 구원이나 수행보다는 현생의 소원 성취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경내는 갖가지 소원을 적은 기원 팻말로 가득 차죠. 청수사의 가장 유명한 명물은 바로 본당의 마루입니다. 깎아지를 뜻한 절벽 위에 세운 건축물인데요. 기요미지타라, 우리나라 말로는 청수사라는 절입니다. 특이한 점은요, 15m의 기둥, 139개 위에 저렇게 멋진 사찰을 지어놨습니다. 이 사찰에 못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비탈진 경사 위에 바위로 토대를 쌓고 그 위에 목조 기둥을 세워 천년 이상을 지탱하고 있는 이 웅대한 절의 건축법은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맑은 물을 흐르는 절, 청수사라는 말이 의미하듯 사찰 주변을 두르고 있는 산에서는 성스러운 물이라 여겨지는 폭포가 시원하게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석재로 된 수구를 따라 갈라진 세 개의 물줄기는 각각 지혜와 사랑, 장수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욕심을 부려 세 개를 모두 마시면 불행해진다는 전설도 함께 내려옵니다. 어쩌면 일본의 신은 부처가 아닌 세계의 물질기거나 작은 기원 팻말이거나 혹은 그들이 소원을 비는 모든 만물에 이렇게 담겨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 넘어간 불교 문화와 예술은 장구한 세월을 흐르며 오늘날 일본 문화의 토대가 되었는데요. 2000개가 넘는 수많은 신사와 사찰, 황궁과 정원이 잘 보존된 유서 깊은 도시 교토입니다.